작업 모두 마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이 물살이 약한 오늘부터 사흘 잠수요원들은 필사의 구조 작업을 벌인다는 각오입니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잠수요원들을 취재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침몰로 실종된 이들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구조 및 수색 작업에 잠수요원들이 투입됩니다. 현재 수색 작업에 투입되는 합동 잠수팀은 해군과 해경, 소방과 민간 다이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잠수 요원들은 시야가 20여 센티미터밖에 확보되지 않은 바닷속에서 선체와 연결된 가이드라인에 의지해 선체에 진입합니다. 좁고 어두운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 수색과 인양을 책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강한 맹골수도 해역은 잠수 요원들의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조류가 유속이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정도 시간이 뭐 유속이 좀 약하다는 것뿐이지 아무리 약하도. 구조 및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세월호 침몰 해역입니다. 이 기상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 배가 지금 거의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 뒤를 보시면 잠수요원들이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바지선이 보이는데요. 그 위로 구조 작업에 투입된 잠수요원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잠수요원들의 피로는 극에 달하지만 최소한의 휴식만을 취한 채 다시 침몰한 선체로 향합니다. 수백 명의 잠수부가 구조작업에 나섰지만 선내 수색 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요원의 숫자는 한정돼 있습니다. 배 흔들리면서 그냥 입술하고 그 무거운 장비 메고 올라와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서 피곤할 거라고. 하지만 잠수요원들은 생존자를 찾기 위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